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델의 사제 아마야츠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댑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법궤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순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궤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단단해.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내용하고 일어나 침상을 걷어가지고 가라 하는 내용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두 가지 차원의 치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을 앓게 되면 그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을 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환자가 치유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내적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상에 들려왔는데 침상이라는 것은 아마도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평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려왔는데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걷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사실 중풍병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 피가 서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마비가 오는 것이고 마비가 오므로 인해서 이 수족을 놀리거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지대한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풍이 나왔다는 것은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리고 정상적인 피 흐름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소통이 되고 또 그것이 잘 돌아가지 순환되지 않으면 어딘가 막히게 되고 막히게 되면 결국 거기에 병이 또 어떤 아픔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늘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마음을 비우는 그런 작업을 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